네,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2교시형 모범 답안을 가지고 2교시형 답안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기술할지, 그러니까 어떤 포맷으로 2교시를 기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저 PIPL,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정에 대한 인정 체계의 구성과 절차, 그리고 인정을 위한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 그리고 문제 번호를 적으시고요. 개인정보 보호 인정, 여기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내가 무엇을 쓸지, 예를 들면 구성과 절차, 그리고 이제 세부 구성 내용. 용과 같은 내가 앞으로 기술할 것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터리를 쭉 달아주시면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이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2교시형을 어떤 형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은 제가 지금 보질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이라는 부분을 쓰시고 1단락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단락이 들어옵니다. 1단락과 2단락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한줄 띄죠? 자, 한 줄을 띕니다. 그 다음에 2단락에 대한 부분이 왔고, 자, 2단락 내용이 왔죠? 그리고 나 단락이 왔고, 3단락 사이에 또한 줄을 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3단락, 나 단락이 왔고, 그 다음에 4단락이 왔는데 또한 줄을 띄죠. 즉, 각 단락별로 한 줄씩 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형은 기본적으로 3페이지 2분의 1 페이지 분량으로 기술하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페이지보다 조금 더 쓴다라는 느낌으로 기술하시면 되는 교시고요. 2교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 2교시, 3교시, 4교시에 치르는 시험을 2교시형이라고 표현하고, 이 시험에는 다른 말로는 서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논술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용어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1교시는 그 오브젝트가 뭐야? 라는 데 집중하면 되지만, 2교시형은 그 오브젝트가 뭐냐라고 설명하는데도 물론 집중해야 되지만, 물어본 문제의 흐름이나 논지에 맞게끔 적절하게 서술과 논술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2교시 형식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스타일로만 일단 쓰는데 주력을 해주시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품질 향상 PIPL 끝까지 다 써주면 좋겠지요. PIPL의 개요까지 써주시고, 가 단락에 정의가 왔습니다. 정의는 몇 줄이죠? 그렇습니다. 두 줄이죠. 정의는 두 줄이고, 세 줄도 아니고, 한 줄도 아니고, 두 줄입니다. 두 줄이 가장 가독성이 좋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자, 등장 배경은, 물론 이 위치에 등장 배경이나 필요성이 나와도 돼요. 우리가 물어본 거, 구성 절차와 세부 구성 내용에서 물어봤지만, 1단락은 물어본 거와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프롤로그로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보이시고, 지금 정의와 등장 배경과 같은 흐름은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등장 배경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이 6줄이고요. 우리 1교시에서는 4줄 정도였는데, 2교시형은 6줄 정도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밑에 설명 두 줄, 또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그림이나 표를 썼으면 그 밑에 설명을 기술해서 좀더 디테일하고 자세하면서 임팩트 있는 답안지가 될수 있도록
상세하게 친절한 답안이 될수 있도록 꼭이 부분을 기술하는 것에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띄고요. 자, 이달락으로 넘어와서 이달락 가가 이제 물어본 걸 쓰기 시작합니다. 구성과 절차. 첫 번째 구성이 왔죠? 구성이 왔는데 기술을 하려고 보니까 네 줄이 남았어요. 네 줄이 남은 경우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쓸지 아니면 여기에 설명을 쓰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그릴지 아니면 여기에 표가 올지 표. 근데 이제 가만히 봤을 때 지금 이 구성이라는 것을 기술학에 해서 봤을 때는 네 줄 남았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그림 그린 것처럼 이런 도식이나 그림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두 줄밖에 없었다, 두 줄. 두 줄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나 도식 오면 안 되고요. 이 위치에는 설명글이 두 줄이 오고 다음 페이지에 본론을 기술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역시나 앞에 이 구성이 있고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설명을 세 줄을 달았네요. 저의 견해로는 두 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줄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 줄 가도 됩니다. 가장 가독성이 좋은 게 두 줄이다. 이 관점은 꼭 견지해 주시고요. 나와 다르게 PIPL의 수행 절차 같죠? 수행 절차에 대한 부분 잘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 부분에 대한 좋은 표가 나왔는데요. 절차, 액티비티, 산출물 또는 결과물과 같은 일련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표 밑에 설명 두 줄, 잘 기술됐죠? 그 다음에 3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락의 세부 구성에 대한 개념도가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개념도에 대한 설명글이 왔습니다. 이 개념도 부분은 점수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요약 설명으로서, 플러스 알파 요소는 충분히 있고요. 실제 점수의 채점에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PIPL의 세부 구성의 상세 설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했느냐가, 올바르게 기록했느냐가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위치까지 25분을 다 소진했다고 하면 이 4단락은 기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단락까지를 23분 정도에 맞춰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욕심으로는 22분 정도, 그리고 이 단락을 기술하는데 대략 한 2분 정도. 그래서 전체를 기술하시고 1분 정도 시간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시간을 남겨줘야지만, 기본적인 목차나 나중에 빠진 부분을 좀 채우는 약간 여유를 갖추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 주시고, 4단락은 고려 사항이나 향후 전망이나 향후 추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에필로그로서 기록을 해 주시면 무난한 답이라고 자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1단락이 대략 한 2분의 1페이지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2단락이 대략 한 분량을 보시면 한 1페이지 정도, 그리고 3단락이 분량을 보시면 대략 한 1페이지 조금 더될것 같아요. 그죠? 2단락과 3단락이 1페이지 조금씩 더 같고요. 4단락이 2분의 1페이지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총 3페이지의 답을 기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2교시 답안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